82일 만에 토막 시신이 되어 돌아온 아이데.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마의 검거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가족들은 오열했다. 그냥 살려놓고 잘라 죽여야 돼. 살인마에 의해 끔찍하게 잘려나간 어린 영웅.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 끌고 들어가가지고 성추행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살인사건. 하루아침에 내 모녀가 살해됐다. 범인은 다름 아닌 엄마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 왜 죽여야만 했을까? 그 200 몇십억 빚에 1억 7천만 원 받아줘봤다 해도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계획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돼. 범인의 자살로 추측만 난무할 뿐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 같이 따라갔던 여자가 과연 어떤 여자냐. 대한민국 제1호 프로파일러가 밝혀내는 살인사건의 전모. 48시간의 심리수사 끝에 받아낸 자백. 자기 범죄를 객관화시켜서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만드느냐.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의 악몽. 이유 없는 죽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1994년 무고한 시민 5명을 살해한 지전파 검거. 2004년 21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유영철 검거.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살인의 악몽. 최근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린 시대의 살인마가 검거됐다. 피의자 정모 씨는 2007년 12월 25일 오후 6시경 엄주 및 본드를 흡입하고 주거지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2명을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 작년 12월 25일 안양에서 실종된 어린이는 82일 만에 토막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 숨을 안 쉬고 있게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제가 돌아 미쳐가지고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주민들은 분노했다. 부모 왜 못 가게 했냐고, 범죄를 왜 보호하냐고요. 너 그냥 살려놓고 잘라지게 해야 돼. 저 엄마 날마다 와서 우는 거 보세요. 왜 저 빈집에 와서. 혜진이 엄마는 맨날 여기 와서 여기 맨날 와서 울어요. 마스크 벗기고 얼굴 비춰. 현장에 도착한 희진 양의 어머니. 범인을 보자 분노는 더욱 크게 달하고 자신의 딸을 무참하게 살해한 범인 앞에서 그 어떤 부모가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야! 무사백이야 이들아! 야! 무사백이야 이들아!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제로 남을 뻔했던 안양 초등학생 실종살인사건. 실종 82일 만에 용의자 검거. 과연 어떻게 범인을 잡았고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작년 12월 25일 오전 집이 있다 외출한 이혜진 우예슬 두 어린이. 이날 때와 같이 놀이터에서 만나 함께 놀던 두 아이는 놀이터 인근에 CCTV에 찍힌 모습을 마지막으로 갑자기 사라졌다. 이날 밤부터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은 두 아이가 사라진 장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실종 한 달, 두 달, 80일이 넘도록 용의자는 물론 아이들의 행적조차 파악되지 못한 채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런 가운데 실종 82일째 되던 날 수원 호매실 나들목에서 어린이로 추정되는 토막난 사체가 발견됐다. DNA 검사 결과 사체는 바로 사라진 이혜진 양이었다. 살인마에 의해 끔찍하게 살해된 어린 영혼.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던 가족들은 말문을 잃었다. 혜진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치러진 장례식. 딸의 처참한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엄마. 죽음과 실종이란 단어조차 낯선 아이들은 혜진 양을 눈물로 보냈다. 혜진 양의 시신 발견으로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수사. 살인 현장엔 반드시 증거가 남는 법. 미궁에 빠졌던 수사. 살인 현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링 수사를 시작했다. 안양 초등학생 살인 사건 어떻게 프로파일링 되었을까?
시체를 실내에서 절단하여 차량을 이용 안매장한 수법으로 와 혼자 사는 독거남일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양 68동 독거남 68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 혜진양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후미진 야산. 평소 이 장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뭐 그냥 우리 집 오는 고객인데 네. 같은 경상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순하더라고요. 돈을 요구하지 않은 점에서 원한이 아닌 아동 성범죄자로 용의자를 접혔다. 소위 말하는 그 성도착에 의한 그 영아 살해 사건의 전형입니다. 아동에 대해서까지 그 자기 자식 같은 아이들까지도 시장량으로 삼는 아주 극단적인 그 악마적 그 성도착적 살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 결과 경찰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정 씨를 안양 초등학생 실종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했다. 자신의 딸을 무참히 죽인 범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 한 걸음에 경찰서로 달려온 혜진이 어머니. 과연 정 씨가 두 어린이를 무참히 죽인 살인마일까?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부모가 이혼을 하고 계모설화에서 자라 언제라도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 성장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 세 사람의 여성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였으나 마음을 준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시련을 당한 후 그 여자에 대한 경멸감과 멸시, 타인에 대한 증오가 생겼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평소 정 씨가 자신의 심경을 기록해오던 블로그에는 여자친구의 죽음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안양에서 혼자 살고 있던 정 씨의 집. 낮에는 컴퓨터 수리공,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동네 사람들과의 접촉도 거의 없었다.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라거나 이런 생각? 그거는 모르죠. 평소에는 그런 의심이 갈바로? 그건 그 착한 사람이니까요. 조용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사람은 조용해. 사람을 믿지 못하겠네요. 바지에 벌긴 한 얼굴 좀 미남형이에요. 얼굴 배 나오고 좀 뚱뚱하고 1m 한 70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리고 그 사람 저 사람을 죽였나 싶어요. 정상적인 직업도 없이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또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그걸로 인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심지어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없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경시당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은 정상인들은 극복할 대상으로 보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 조건들을 전부 다 자기를 오글대는 자기 공격하고 타부시해야 되는 대상으로 본 겁니다. 또 정 씨가 최근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일어난 부녀자 실종 사건 중 군포 전화방 여주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확신을 줬는데. 군포 부녀자 사건 때 실종 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이 용의 선상에 올랐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전 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신을 훼손하던가 불을 지른다던가 또는 유기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해서 뭐 흩어놓는다던가 하는 거는 초범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유실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안 죽었다니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정 씨. 그가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정 씨의 집은 피해 어린이 집에서 각각 50m와 150m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기에 실종 장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살해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정황이 프로파일링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그것만으로 정 씨를 용의자로 확신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다. 그때 실종 당시 정 씨가 대여했던 렌트카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정 씨가 빌렸던 렌트카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만약 이 혈흔이 실종된 두 어린이의 것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용의자가
렌트카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트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 실종자들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 긴급 체포한 것입니다. 심증만 있던 중 확실한 증거가 나와 3월 16일 어머니 집에 도피해 있던 정 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정 씨. 렌트카의 혈흔은 교통사고의 흔적이라고 했는데. 나를 잡아! 나 잡아! 나를 잡아! 교통사고 나고 나서 그 혜진이하고 예슬이 바로 죽었나요? 예. 정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렌터카에 분명 교통사고의 흔적이 있을 것이다. 렌터카를 더욱 샅샅이 뒤져보는 수사진. 외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있었으면은 손해배상을 했던가 뭐 네. 했겠죠. 또다시 발견된 두 번째 증거. 더 가. 어디 좀만 더. 예. 아이들의 시체를 토막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날톱이 정 씨의 집 밖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어렵게 발견된 세 번째 증거는 정 씨의 욕실 벽면의 작은 혈흔. 혹시 살인 후 이곳에서 시체를 처리한 것이 아닐까. 예상대로 유전자 감식 결과 실종 어린이의 혈흔과 일치했다. 이젠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범행은 인정했지만 범행 과정과 그 동기에 대해서는 순순히 자백하지 않았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시점에서도 말 바꾸기는 계속됐고 경찰의 수사 논점을 흐려놓기까지 했다. 3월 18일 예슬양 실종 85일째. 예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면 어디 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잘 안 들려요. 예슬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정 씨가 끝까지 실토하지 않자 정 씨를 대동하고 예슬양의 시신을 직접 찾아 나섰다.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흥시 군자천 일대에서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졌다. 오후 4시 50분경 드디어 어린아이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찾아냈다. 팔. 왼팔이네. 왼손. 어떻게 찾으셨어요? 어떻게? 최초 발견자가 누구예요? 왼쪽 팔 발견 이후 수색은 활기를 트기 시작. 사체의 나머지 부분들도 추가로 발견됐다. 여기. 오후 6시 40분경 왼다리와 오른다리, 오른팔, 몸통의 일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어제 시하공단 군자천변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해서는 부검 실시하고 유전자 감정 의뢰하였으며 실종된 우양인지 여부는 2, 3일 소요될 예정이며 시신 일부가 또 있는지 군자천 주변을 수색 중에 있습니다. 발견한 시신은 DNA 분석 결과 우예슬 양으로 확인됐지만 범인은 계속해서 범행의 동기를 숨기고 있었다. 이때 국내 최초의 프로파일러 권일영 경위가 정 씨의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급파됐다. 국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범죄심리분석관 권일영 경위. 글쎄 이건 착오라니까요. 전 절대 그런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던 정 씨. 프로파일러와 대화 중 범행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라포를 소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친밀감 또는 상대방이 이 행동분석관이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우리가 충분히 편안한 어떤 대화들을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죽을지 몰랐어요. 화가 나서 그냥 밀었을 뿐인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자 정 씨는 마음을 놓기 시작. 엄청난 양의 포르노 동영상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아, 형사님도 남자니까 아시겠지만 그건 단지 자유일 뿐입니다. 네? 좀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걸 원해가지고 좀 더 찾아서 본 것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성적인 환상, 아주 왜곡된 그런 환상들을 자기 내면에서 계속 증폭시키고 커져오면서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실행하고 싶어지고 이 실행의 단계를 넘어서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고 가해하는 이런 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신문이 이어졌다.
1차 탐색전에서는 정 씨의 심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했고 2차 탐색전은 정 씨와 권희룡 경위가 독대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굉장히 자기가 어떤 그 편집적인 사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고 뭐 그 직장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은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 경멸한다 이런 그 아주 왜곡된 인지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여자들은 내가 돈 없고 능력 없다고 근데도 안 해주고요. 사람들은 다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진짜 화가 나고 슬프고. 이야기를 할수록 그동안의 피해의식과 세상과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범행의 원인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본인이 아주 불우하고 어렵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신과 같은 그 환경이라든지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이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건의 집중적인 추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사고 과정을 바꾸고 변화시켜주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제 자백까지 결국 유도가 된 겁니다.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정 씨. 담배를 사러 갔는데요. 애들이 있더라고요. 해갖고 어깨를 만졌는데 애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으로 데려와서 한 시간 정도 성추행을 했고요. 애들이 제 얼굴을 알까봐 겁이 나서 살해를 했습니다. 이 범죄자는 그 오직 성적인 만족, 그 뭐 소아와 관련된 어떤 기호 성량 이런 것이 이 범죄의 어떤 그 궁극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동이든 아동을 포함한 성인이든 성적으로 굉장히 왜곡돼 있고 그 상대방을 공격하고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이런 느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그 추구하는 아주 이런 그 이상 범죄자의 그 유형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 끝내 울음을 터뜨린 피의자 정 씨. 그토록 인정하기 싫었던 여자 어린이 성추행 살해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지난 22일 범행 일체를 자백한 피의자 정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있었다. 가장 먼저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정 씨의 집에서 1차 현장 검증이 있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있었고 얘 바지를 제가 봤는데 벗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성추행이 되는 것을 두려워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코 흉내를 잡는다 해봐. 손을 한번 잡고 아 손을 잡고 그 사체를 담는 순서로 담아주세요.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이혜진이 사체를 들고 내려가는 거.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인 톱을 이제 갖다 이제 버리는 겁니다. 정 씨가 집 밖으로 나오자 현장 검증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2차 현장 검증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던 렌트카. 차 트렁크에서 발견된 폐진량과 예술량이 혈흔이 남게 된 과정을 재현했다. 이제 문을 이제 닫는 걸로. 이렇게 두고 차량이 운전하고 가는 걸 찍어 운전하고. 엄마가 차량 조금만 나오세요. 조금만 나오세요. 지금부터 집에 가기자가 이해진 사체 매립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장소는 권성호 호메신동 근력 야산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이쪽 가는 겁니다. 이 사체 누군지 알죠? 천천히. 빨리빨리. 빨리. 자, 갑시다. 갑시다. 그리고 수원시 호메실 나들목 인근 야산에서 두 어린이 중 먼저 발견된 이혜진 양의 사체 매립 현장 검증이 이어졌다. 됐어요. 100kg
마지막 현장 검증 장소는 예슬령의 사체가 발견됐던 시흥시 군자천일대. 예슬령의 사체는 완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지금 시간이 16시 20분. 지금 우회설 사체 유기장에서 현장 검증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몸통 부위가 그때 동동 떴다고 진술했었죠. 그래서 어느 방향이 일로 흘러갔습니까? 동동 흘러갔습니까? 이쪽으로. 이쪽인가? 이 안쪽으로 흘러갔다고 얘기해. 사건 발생 88일 만에 안양 초등학생 실종 살인 사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범죄 행동, 이 범죄자가 왜 이 피해자를 선택을 했으며 지금 이 어떤 동기로 이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 해서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살인의 현장은 증거를 남기기 마련이고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이번 역시 프로파일링 수사로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희대의 살인마는 검거됐다. 하지만 우리 곁을 떠난 예슬이와 혜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고 유가족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사회, 끊이지 않고 있는 살인의 악몽,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